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알랑 농장님에 왔는데요.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샵을 차리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겸사겸사 제가 기증받은 피오디구리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짜잔, 요거는 제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어떤 남학생에게, 이건 어느 어머니에게 기증을 받았는데, 얘네가 똑같아 보여도 종이 다르거든요. 얘는 이제 초코팩맨이라 해서 암컷이고, 얘는 이제 그린 오네이트라고 해서 수컷이에요. 그래서 한 쌍인데 번식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수정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조언 좀 얻고자 바로 짜잔, 우리 알량 농장님네 여기 샵에 왔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제가 오늘 조금 이게 좋은 점 보자 왔습니다. 아, 이제 알량님 샵을 차리셨네요, 완전. 네, 드디어 차렸습니다. 야, 여기 수영장도 있고, 오, 여기 그 팩맨 그거예요? 다? 여기는 다 등강류고요. 아, 등강류예요? 네, 다 등강류이고 팩맨들은 여기 이렇게 여기 아, 그때 있던 아이들 다 나온 거구나.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어린애들도 이렇게 있어. 번식한 거 아직도 있었네. 와, 요번에 번식 많이 해서 이곳저곳에 엄청 유통했다는 소문도 듣고 사실 저도 좀 받았죠? 네, 그렇죠. 그 사실은 제가 이거를 기증을 네. 받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건강 상태라던가 네. 이제 제가 못 보는 이제 또 전문가분들이 보면 또 알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번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수컷이 오네이트 팩맨이네요. 그쵸. 그린 네. 오네이트 맞죠? 네네, 그린 오네이트인데 오, 일단은 번식 준비는 되어 있어요. 얘가 발정이 와 있긴 합니다. 발정이요? 네. 여기서 이 팩맨은 일반적인 차코 팩맨이죠. 맞아요, 맞아요. 일반 차코 팩맨인데 이게 둘이 뭐 불가능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수컷이 원래 좀 좋은 애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둘이 번식을 하면 수정률이 상당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네.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크게 권장드리진 않고요. 네네네. 수컷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 암컷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원래 얘가 알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엄청나게 배가 옆구리가 네. 커졌었는데 얘가 갑자기 조금씩 쪼그라들더라고요. 처음엔 알이 있었을 텐데 알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알이 없진 않거든요. 아, 있긴 있는데. 네, 있긴 있는데 아마 조금 영양이 부족한지 아니면 번식할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알이 네네. 조금 흡수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개체 같은 경우에는 좀만 더 먹인 다음에 이제 배가 빵빵해지면 환경이 아니어도 이제 비만족으로 뚱뚱해지면 알이 찰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제 조금 먹이를 많이 먹이신 다음에 한번 붙이시면은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 너넨 다음 생에 만나라, 임마. 아쉽다. 우와, 이거 보통 이런 데다가 좀 뱀기를 신는데. 저는 벌레 일기입니다. 아! 보시면은 이제 네. 쿠바리스 러버더키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뭐야? 이거 우리나라 공벌레처럼 생겼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네. 네. 아이고. 겁이 많아가지고. 아, 이습니다. 쿠바리스라고 하는 친구들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면은 오리주둥이처럼 돼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은 오리주둥이가 돼서 고무오리라고 러버더키라고 이름을 러버더키요? 네, 고무오리.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정면으로 보면 오리 입 주둥이 같죠? 눈은 꼭 코같이 생겼는데 그 약간 그거 같기도 하다. 그 팩맨 게임이 나오는 그거. 아, 맞아요. 바로 요거. 근데 이 친구가 네.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많아졌는데 네. 그 번식을 직접 하신 건가요? 제가 번식한 애들도 있는데 얘들은 다 수입으로 데려온 애들이고요. 얘들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엄청나게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얘들은 이제 제가 거의 국내 최저가인데 한 마리당 7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최저가인데 7만 원이요? 네. 혹시 그 펫테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대화하죠? 근데 이 방금 보셨던 코바리스 친구보다 더 고가종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우와! 지금 얘는 종 자체는 같아요. 똑같은 러버더키인데 블론디 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네. 네, 이렇게 금색으로 좀 갈색 금색 같은 애들인데 이렇게 젤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애들은 얘들은 아까 러버덕보다 훨씬 비싸게 한 마리당 9만 원입니다. 와, 좀 이제 작은 설정이 됐는데 오, 얘 진짜 이쁜데? 네, 얘들이 제가 데려올 땐 제일 비쌌어요. 근데 분양하는 가격은 제일 저렴합니다. 얘들은 한 마리당 6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6만원이요? 네. 와. 보시면 살짝 주황색 호박빛이 돌고 검은 띠까지 있어서 아주 귀엽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되게 뚜렷하잖아요. 네. 보는 재미도 있는데, 와, 근데 진짜 이쁜데, 이 친구들 이쁜데, 우리나라에도 구슬공래력이 되게 이쁜 친구들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쁜 애들이 있긴 한데, 네, 현대 번식이 어렵죠? 그쵸. 사육이 네.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네, 극종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뭐예요? 여기 이제 레모네이드 빛깔 지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레모네이드 빛깔이라서 인기가 아주 많은 지며느리들인데 조금 사육이 까다롭다는 게 단점입니다. 맛있겠다. 보셨죠 여러분들? 우선은 등각류가 이렇게 많고 이제 또 오늘 들어온 거죠? 새로운 생물들이. 네, 오늘 개구리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얘네죠 토마토 프로. 맞습니다.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얘 너 어디 놀이터에서 놀다 왔니? 얼굴 좀 씻어라. 못생겨가지고. 오. 아 얘네 버즈 프로 안녕. 얘가 올챙이 때 굉장히 못생겼는데. 이제 개구리 때도 못생겼지만 올챙이 때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얘들은 먹성이 아주 좋아서 손가락 때문에 물나 하더라고요. 내 손가락. 네. 지금 보시면 왼쪽은 애기 픽시, 여기는 어른 픽시들이죠. 와, 진짜 크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잖아요. 맞습니다. 그 픽시 프로기라고 해가지고 얘가 최대 몸무게가 3kg까지 갔었나? 네, 엄청 무거워집니다. 우와, 이거 보이세요? 이게 개구락지예요. 아이고, 이게 네. 애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조그만 개구리인데 나중에 커지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거대해지고요. 보통 픽시는 암컷보다 수컷이 훨씬 크죠? 네, 훨씬 커집니다.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우리나라 개구리들은 암컷이 수컷보다 크거든요. 네, 이 픽시프로그는 반대입니다. 요렇콩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국내 최초부터 번식된 게 있다고. 아, 맞습니다. 전 잊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는 이 친구들이요. 어? 뭐야? 그 팩맨이잖아요. 네, 얘들은 이제 브라질 팩맨과 차코 팩맨 사이에서 나온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이고요. 네, 와, 근데 얘 조금 얼굴 생김새나 네. 좀 더 맨들맨들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다른데요? 네, 맞아요. 오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고요. 얘들은 이제 어떻게 자랄지 저도 몰라요. 아, 진짜요? 다 크면서 커가면서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재밌고 유니크한 팩맨이라고. 아, 뮤턴트가 있다고요? 네, 이쪽으로. 이 뮤턴트는 이제 돌연변이를 뜻하는 건데요. 우와, 우와, 얘 눈 뭐야? 눈도 완전 이클립스 아이로 꽉꽉 차 있고요. 색깔도 무슨 케이크 같은 색깔이에요. 그니까요, 그 오레오 네. 맥컬러리 같은 이안. 네. 와, 이런 개구리들이 뮤턴트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런 색깔이 아닌데 원래 무슨 종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원래 모르시나요? 어제 지금 물릴 것 같은데요. 지금 얘가 물 자세 잡고 있습니다. 오 녀석. 핸드폰 한번 물어줘. 와, 아이 미안. 아이. 많이 고픕니다, 얘가. 오, 근데 이거 뭐예요, 사장님? 아, 여기는 팽맨 번식장입니다. 아, 여기는 올챙이 있었던 거 많이 봤었는데, 아, 이런 식으로 번식하시는구나. 아, 근데 공개해도 되나요? 아, 네. 어제 약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란을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서 겸손겸손 수컷이 내뿜어가지고 수정이 되는 겁니다. 오, 저도 조만간 시도해야겠네요. 자, 여러분들, 아, 제가 좀 좋은 일을 하고자 기증받은 친구들을 제가 번식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알령님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제 알령농장 유튜브도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구리 전문으로 하시는 알령농장님 유튜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근데 알령님 갑자기 뭐 하세요? 가려고 하는데.
아, 선물 하나 챙겨드리려고 하죠. 제 거요? 아니요. 누구 거요? 그 팀장님 부근식 거. 하나 챙겨드리려고 하죠. 이런 젠장.